지혜가, 인의 예지 중에서 지혜가, 인, 사랑이, 의, 정의가, 예, 겸손이 계속 어느 근원으로부터 나오고 있어요. 그 근원을 양심의 본체라고 할 때, 양심의 본체는 성령일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심각한 그 자기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사랑과 정의와 겸손과 지혜가 하느님 아닌 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. 그건 제 양심에서 나오는 건데요. 그거는 정말 무지한 소리입니다. 그 양심이 왜 그러면 그렇게 생겼을까요? 하나님 마음. 여러분이 흔히 하는 마음은 제 양심이 그렇던데 하는 거는 이미 올라와서 여러분 에고를 통해 표현된 양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못 믿겠는 거예요. 왜? 자기 벌써 에고의 마음에 나타난 양심은요, 많이 왜곡돼 있어요. 나를 위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양심만 따라가서 될까요? 하는데 그 차가운 쇠공같이 나만 생각하는 내 마음에 뭔가가 이런 이상한 기특한 마음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. 그 결과물을 보고 뿌리를 추적해서 내 안에 이게 흔히 양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뿌리 마음인 내 안에 성령이 있었구나.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이런 생각, 기특한 생각, 지혜로운 생각, 자비로운 생각, 이런 마음을 먹었구나라고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이 양심인 겁니다. 그래서 동양은 밖으로 올라온 양심을 사단이라고 불러요. 네 가지 양심의 싹일 뿐이라는 거예요. 근데 이 싹을 나게 한 그거 뭐냐? 이니에지의 본성이 있다, 우리한테는. 하느님과 같은 마음이 있다. 예,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하느님이 우리한테 명령한 천명이라고 합니다. 하느님이 우리한테 명령해 놨다. 어떻게 살으라고. 그게 그럼 그 명령, 천명을 품고 있는 게 성령이고 참나고 양심이고 합니다. 다 같은 말인데 혹시 양심 그러면 자기 에고를 통해서 왜곡된 그 마음을 양심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면 그런 마음 중에 제일 기특한 마음. 그거는 뭔가 지금 온전하진 않죠.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양심이 성령이다 그러면 확안 하다우실 수 있어요. 양심은 그냥 내 마음인데 어떻게 그게 성령이지? 그 마음을 누가 먹게 했는가? 거기가 양심의 뿌리라는. 누가 있겠는가? 하느님 말고는 없습니다. 예,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살게 만든 자리는 하느님. 이게 모든 종교 공통이니까 자기 양심의 뿌리를 찾아보세요. 어디서 이 사랑이 나오나? 어디서 이런 정의감이 올라오나? 나를 좀 희생해서라도 모든 일을 바로잡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올라오나? 이거는 에고는 못할 생각이죠. 에고는 못할 생각이죠. 에고는 내가 제일 귀하지. 내가 제일 귀하고 우주는 나보다 덜 귀합니다.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주를 희생할 수도 있는 마음이 에고의 마음인데 어디서 그런 마음이 나오냐는 거죠. 모두를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내가 당한 거 남한테 절대 나 당해서 싫은 거 하고자 안 하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선과 악을 식별해내고 이런 건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에고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이런 우주와 조화를 이루고 남에게 겸손하고 이런 거는 에고가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에고가 할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. 근데 왜 우리는 갑자기 차가운 쇠고기인 우리가 뜨겁게 갑자기 발현되느냐,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느냐, 성령이 감흥해서 그렇습니다. 하느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뭔가 역사를 펼치신. 그럼 이걸 아신다면 내 안에 양심, 참나 이 자리, 나의 진정한 모습에게, 신성에게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,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나를 좀 맡겨야 돼. 에고의 생각, 욕심을 좀 내려놓고 맡겨보는 거죠. 그러면 무섭게 타오릅니다, 여러분.